여러분 안녕하세요. 엑시멈 크루 엑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 울산 신정동에 위치한 팀 11. 정말 매장이 큰데 여기 세차용품 상당히 많죠. 정말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네, 저 세차 환자잖아요. 여기 소개받고 연락을 받았던 그 담당자분이 세차 진환자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와서 내돈내산하면서 PPF 필름을 범퍼에 시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차 환자인데 왜 PPF를 해? 왜 PPF 보호필름을 붙여? 라고 생각하실 텐데, 진짜 세게 밟아야 뭐 100km, 110, 120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할 만큼 정속으로 달리는데 자꾸 끼어들어.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어요. 그래서 끼어들다가 칼치기 뭐 약간 이런 거 하다가 범퍼가 손상이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전 이제 둥둥이를 탈 때 뼈저리게 느꼈고, 그 전차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일자리 이거 광고 아니고 진짜 내돈내산 하려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나누는 사회, 뭐 더불어 사는 세상, 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는 일이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네, 재밌습니다. 도움되면 좋잖아요, 뭔가. 그리고 앞전에 뭐 타이어 편도 그랬고, 불빵꾸 편도 그랬고, 보건세차 뭐 비롯해서 모든 컨텐츠가 다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뭐 무조건 프로모션만 바라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과정 차근차근 일목요연하게 제가 담아볼 테니까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네요. 클래스 메탈 블렌드. 비언데드. 피피프 하는데 여기도 닦는 이유가 있나요? 피피프 하다 보면 여기서 이물질이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 네. 범퍼 하나 작업한다고 해도 본넷, 양핸다 이 앞쪽으로는 청결을 좀 유지해야 먼지가 최대한 작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기 이분은 팀 11 교육센터장 경효철님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클레이 칠 겁니다. 광택기요? 네. 광택 돌렸는데? 아니, 지금 차에 유리막이 있기 때문에.
재단하는 그 프로그램 불리는 것 자체가 손실이 훨씬 적고요. 자금 만들기에 따라서 이제 얼마만큼 많이 모아할 수 있냐. 이제 재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85% 정도 뭐 모아할 수 있다 보면 비는 공간들이 조금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희처럼 이렇게 재단을 해서 작업하면 제가 봤을 때 한 95% 정도까지는 건물을 최대한 감쌓을 수 있다 보면 그 작업자의 능력치에 따라서 이제 작업 퀄리티도 완전 달라집니다. 초보 작업자들이 이렇게 작업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냥 지켜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손이 많이 갑니다. 이건 뭔가요? 이때 저게 당겨서 핀편을 주고 붙여야 되다 보니까 네. 윤활을 주기 위해서 윤활액을 만드는 거예요. 아. 상관적인 네. 아. 아, 이거는 이제 또 노하우라고. 네,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저게 압축 분무기래요. 오.
홍보 딱 30초. 저희 팀11에서는 신차 패키지를 포함해서 뭐 자동차 썬팅, 광택 코팅, 그리고 유리막 코팅, 그리고 이제 오늘 작업한 PPF까지 이제 모든 작업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파트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모든 매장들이 다 작업을 잘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고객님의 차량을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깔끔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매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렇다고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맞아, 많은 맞아. 문의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총 작업 시간이 8시간, 지금 9시간을 하셨거든요. 이 범퍼 하나 하는 데만 9시간이 걸렸어요. 9시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PPF가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저는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네, 여기는 믿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꼼꼼하신 것 같아요. 뭐 더불어 사는 세상 알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경효철이라고 합니다. 아, 예. 경효철님인데 네. 교육센터장님을 맡고 계세요. 여기서 직책이. 네, 교육하는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잘하겠죠. 네. 실수 없이 계속 붙이는 분이래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다.